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공간에서 기억을 잃은 채 눈을 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 어웨이크의 배우 성지루 씨, 임세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4823님이 성지루 씨 네. 우리 딸이 엄청 팬인데 지연아 네.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얘기 좀 해달래요. 지연아 엄마 말 좀 잘 들어줘. 아이 참. 감사합니다. 오그사일님이 임세미 씨 너무 예뻐요. 환한 미소 너무 아유, 예쁘다고. 네 감사합니다. 더 예뻐졌어요. 아, 네, 은정님이 더. 아유, 은정님이 어머어머 제가 좋아하는 분들 다 오셨네요. 두 분 신랑 비상금 발견한 것만큼 반갑다고. 너무 돈, 재밌다. 돈이 많이 있는가 보다. 아, 네. 여기저기 많이 숨겨두셨나봐요. 네. 3988님이 캔디랑 세미 씨랑 드라마 트윅스 인연이네요. 얼마 만에 만나신 거냐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9년 만이더라고요. 아, 중간에 한번 우리 결혼식에서 한번 만났어요. 그것도, 감독님 결혼식 맞아요. 때. 그것도 그렇고. 감독님 결혼식 네. 그리고 두 분 연애하시는 거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밥을 우리 셋이 먹었거든요. 근데 기사가 나더라고요. 잠깐만. 네? 그날 얘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때 네. 네. 제가 이렇게 남편 몰래 할 때 남편이 네. 고백을 하고 피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막, 네. 막 별로 마음이 없었을 때라 아, 친한 오빠였는데 어느 날 고백을 해서 피하고 있던 상태에서 세미 씨가 그 뮤지컬을 보러 갈래? 오빠 뮤지컬을 보러 갈래 하셔가지고 아 그래 그래도 좋은 오빠인데 보러 가볼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무진성 씨와 함께 보러 갔는데 네. 네 그날 셋이 밥을 먹었는데 네. 네. 뭔가 그때부터가 시작했죠. 네. 사랑스럽더라고요. 감사해요 덕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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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걸까요? 네, 네. 감사해요. 네. 그리고 선배님 저는 성지루 선배님은 성지루 씨는 제가 19 때 뵌 적이 있어요. 선배님은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인 때 연습생 때 그 네. 저희 회사에 신이 선배님이 있어갖고 그 선배님 촬영장 그때 강큰 가족이었나? 김수로 선배님도 계셨고 그 촬영장에 이렇게 방문을 간 거죠. 견학을 갔는데 그때 성지루 선배님이 계셨는데 되게 19이니까 막 예쁘니까 되게 이렇게 예뻐하고 귀여워해 주셨어요. 아 진짜? 네, 되게 따뜻하게 뭐 하선이는 몇 살이니? 아유 19살이구나 막 이러면서 아유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덕담을 해주셨는데 진짜요? 너무 좋았었어요. 아이, 다행이다 그래도. 그런 건 기억에 남지.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기억에 항상 있었는데 이제서야 뵙게 되네요. 거의 뭐 17년 만에 뵙게 됐는데 아니 너무 감사했어요. 하기 전에 진작 말씀해 주시면은 또 더 훈훈하게. 아유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네. 6200님이 성지루님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지루하게 늦게 태어나갖고 이름을 아버님께서 지어주셨다고. 오. 와. 정말요? 사실이고요. 네. 저는 이제 또 이름이 한글 이름이에요, 또. 오. 그래서 제가 제 또래에서는 한글 이름이 거의 제가 유일하죠. 네, 귀하죠, 그때는. 요즘에는 많이 있지만 네. 그때는 없었어요. 7484님이 세미 씨 너튜브 세미의 절기 재밌게 보고 있대요. 아, 감사합니다. 와, 소중한 에코백. 구독자. 와, 에코백도 쓰고 물통 갖고 다니면서 제로 웨이스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고. 네. 지구와 환경에 대해 이야기한다고요? 너무 재밌다. 맞아요. 네, 환경 이야기를 하고요. 오. 일상에서 절기마다 지금 이제 처서잖아요. 네. 절기마다의 그 한국에서 자라는 땅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이야기하고 또 뭐 쓰레기 없이 살아가는 거 동물 안 먹고 살아가는 비건 이야기도 어머. 같이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다. 그 청소하는 얘기도 좀 해드리지 왜? 아, 네네 청소도 합니다. 네 수중 청소도 하고 구조도 하고. 진짜요? 네네네. 세상에 네. 와. 처음에 그거 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수중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 밑에 들어가서 네. 스쿠버 다이빙하면서 네. 하는 이렇게. 밑에 30m, 40m 내려가서 줍는 건데 제가 그 장비를 성지루 선배님 당근 네. 거래를 해가지고 네 제가 따뜻한 온기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조금 그 뭐라 이용하는데 조금 뭐 불편한 것도 있고 사이즈가 좀 작았는데 맞아.
네. 마침 또 우리 세미 배우가 와. 한다고 그래서 싸게 남겼어요. 네. 거의 무료 증정처럼 네. 제로 웨이스트를 또 기부해 주신. 네. 와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정말 세상에.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었다고요? 그러면서 채식을 시작했다고? 네 맞아요. 산티아고를 가셨어요. 너무 멋있다. 네, 꼭 다들 추천하고 너무 아름답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 달 동안 걸었는데. 와. 거기서 동물 이제 소랑 송아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오, 제 조카랑 그냥 제 동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간과 별다르지 않은 존재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네,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는데 나는. 아, 네 맞아요. 있으면서 네. 산티아고로 20대 때 너무 걸어보고 싶었는데 30대 때 이제 애 낳고 나니까 이제 걷기는 힘들어. 예 싫어졌는데. 60대 어르신들도 가세요. 네. 그렇구나. 네. 아, 진짜 걸어본 사람을 만나다니 너무 영광이네요. 진짜. 2993님이 지루님 얼마 전에 유미의 세포들에서 유미 아빠로 나오신 거 보고 너무 반가웠대요. 저도. 아, 딸 남자친구를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 저희 아빠 같아서 귀여웠다고. 진짜 그러세요? 근데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그러려니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만약 딸이 있었으면은 아마도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 네. 못 나가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못 나가게까지는 아이들도 되게 너무 예뻐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저 어머니나 여동생이 있는데 네. 제가 하는 걸 보면은 아마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잘했을 것 같아요. 딸이 딸한테는. 아이고. 그래서 하선 씨를 만났을 때 그렇게 훈훈하게 그러셨나 보다. 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엽네. 네, 네. 아이고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아 맞아요. 실제로는 슬아의 아드님만 둘이시라고. 근데 이번에 딸 아빠를 또 연기하셨습니다. 네, 483모님이 세미님이랑 성지루님 이번에 함께 영화 출연하신다고 해서 엄청 따뜻한 휴먼 아름다운 부녀 이야기 일 줄 알았는데 스릴러네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뭐 호러 공포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재밌게 봤고요. 와 이윤호 감독님의 다음 또 신작도 너무 기대가 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전 어제 스크리너로 따끈따끈하게 봤는데 8월 24일 수요일 바로 오늘 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영화 어웨이크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화 어웨이크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세미 씨가 아 네. 해. 네. 아, 조금 그 소개해 주세요. 세 명의 남녀가 의문의 공간에서 깨어나서 이제 벽 사이에 두고 정말 좁은 공간에서 깨어나서 그 좁은 공간에 왜 갇혔는지에 대해서 목소리만 들으면서 대화로 풀어나가고 그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성시루 씨는 대전에 사는 48살의 남자 이동혁 역을 맡으셨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고 까칠한 인물이라고요. 네, 또 사랑스럽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뭐래도 사랑스러워. 아,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근데 어떤 영화를 뭐 하든지 간에 뭐 극을 이제 뭐 끌어나간다고는 그렇고 이제 갈등 요소가 좀 있어야지 다음이 넘어가니까 관객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좀 심하게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더 이야기하면 스포일러. 아, 네. 맞아요. 와 세미 씨가 연기한 한소진 역은 수원에 사는 28살의 여자입니다. 네. 어떤 인물인가요? 저는 거기서 이제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그 어떤 몸에 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포기하려고 했던 건지 뭐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안에서 이제 남녀 셋 중에서는 제일 좀 위로를 많이 하고 좀 중재를 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인물 소개가 특이한데요. 네. 이게 나중에 와 정말 와 뭔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어요. 스포가 돼서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보셨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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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입이 너무 간지러워요. 제가 뭐 말하면 다 스포니까 네. 반전이 굉장히 많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머지 한 명은 배우 한지원 씨가 연기한 19살의 여고생 조혜린 역입니다. 아 이분도 너무 와 누구야 이러면서 찾아봤어요. 너무
너무 세 분 다 너무 열연을 하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세 사람에게 주어진 건 발신이 정지돼서 어느 곳에도 전화를 걸 수 없는 핸드폰만 있습니다. 와.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렇게 전화를 꺼내서 거는데 막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그 공포 너무 무서웠는데 와 정말 우리 노래 듣고 2부에서 두 분과 영화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갈게요.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배우 성지루 씨의 네. 추천곡입니다. 우와. 이 곡을 또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면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네. 너무 편안하고 뭐 즐겁다 아니면 뭐 향수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너무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진짜로 아 너무 아. 그 얘기를 네? 제 아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아들이 또 빵 터져가지고 근데 또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이 또 이 노래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자. 네,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할머니 얘기도 네. 불러주세요. 할머니 얘기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얘기도. 이 노래 듣고 다시 만나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성시로 씨가 추천해 주셨던 노래 I'm Yours에서 노모노모에 대한 얘기 반응이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지인님이 노모노모밖에 안 들린다고 I'm Yours 노래는 앞으로 노모노모라고 부르게 될 것 같다고 근데 정말 네. 많이 부르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노모가 이렇게 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머님 분들이 네. 좋아하실까요? 네, 아무튼 네. 아들 입장에서는 네. 할머니 할머니고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엄마 네. 와, 이게 이런 노래 왠지 애절을 짠하네요. 네. 새롭게 들리는 허가은님이 성지루님 오시기 전에 헤어샵 갔다 오셨냐고 뭐 아니요, 너무 멋지다고 본인이 하신 거예요? 직접 하신 거예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와 거의 뭐 그리스 네.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 영화를 아세요 근데? 네. 아, 이즈걸도 좋아하고 네. 네. 와 너무 멋지십니다. 네. 머리도 또 잘하시는구나. 영아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 영아님 네 임세민님 너무 동안이라 체크셔츠 입으니까 학생 같아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영아님. 네. 아유 우리 귀한 동갑 친구가 나와주셨는데 네. 네. 더 예뻐졌어요 정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요. 저번에보다 더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예뻐졌어요. 노력할게요. 9636님이 영화 어웨이크 시나리오가 공모전을 통해서 뽑혔다고 하던데 맞아요 진짜 이 밀실 스릴러라는 장르가 굉장히 독특하고 궁금하다고 실제로 촬영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워서 진행을 했다고요. 와 촬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뭔가 계속 공포증이 올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누워 있고 또 상대방의 그 눈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대사하는 거 이런 것들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세미 배우는 담 걸렸죠 그때. 네, 담 걸렸어요. 그럴만해요 정말. 계속 누워서 막 긴장하고 화나고 선배님이 제일 약간 에너지를 많이 쓰시긴 하셨는데 네. 뭔가 이렇게 갑자기 힘을 팍 줘야 되니까 자꾸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일 공간도 없고. 네, 그래서 누워서 계속 그런 마사지 볼을 밑에다 대고 있고. 촬영 감독님. 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갇혀있는 이게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근데 며칠 만에 찍으신 거예요 이거를? 대사 소화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선배님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네. 연극 연습하듯이 네. 여러 번 만나서 연습실에서 막 연습도 하고 또 선배님 또 누워볼까 이랬어. 또 진짜 연극 연습처럼 누워서 연습도 하고 이제 약속한 걸 해야 되니까 이제 듣기만 하는데 표정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정말 딱 연극처럼 여기서 우린 이만큼 해야 하는 거 이렇게 약속 체크를 같이 크로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상대 배우를 이제 응시를 하고 눈 뭐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거는 순전히 이제 혼자 있고 귀로만 그걸 듣고 리액션을 해야 되고 대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연습하지 않고서는 서로 간에 어떤 그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아쉬워요. 많이 아쉽죠. 항상 아, 네. 결과물 놓고 봤을 때는 아쉬운 것도 많고. 아, 근데 네. 너무 세 분 호흡이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정말. 보면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성지루 씨는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연극 같은 느낌에 끌리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연극으로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맞아. 네. 연극이 차라리 연극. 네, 맞아요, 맞아요. 좀 더 편할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공간의 이동이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스크린에서는 좀 어떤 관객분들은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뭐 광활한 스크린, 넓은 스크린에서 좀 넓은 환경도 보고 싶고 자연도 보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런 거보다는 공간이 이제 협소하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게 오히려 연극도 괜찮다라는 것도 네. 계속 하면서도 연극적인 요소가 정말 많구나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짜임새도 있고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디테일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네. 또 영화가 또 매력이죠. 네. 너무 새로웠어요. 네. 7976님이 영화 속에서 성지루 배우님 딸 다은이 엄마시래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실시간으로 이게 생방의 묘미죠. 연기의 신 성지루 배우님 최고셨다고. 아이, 무슨 말씀. 윤세미 배우님 너무 예쁘고 실천하시는 라이프 존경합니다. 어이크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다은이 화이팅. 다은이도 고생 많이 너무 예쁘죠. 네, 예뻐요. 네. 또 이렇게 또 목격담, 찐 목격담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원님이 갇혀서 촬영하는 시간이 많아서 대기하거나 쉴 때는 주로 밖에서 보내셔야 했을 것 같은데 두 분 뭐 연기 호흡이나 촬영 때 어땠냐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거의 이제 갇혀서 한 명이 찍으면 한 명은 밖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뭐 모니터 뒤에 있거나 그 관 네. 어떤 공간 안에 옆에 관 같은 공간이죠 네, 정말. 네, 거기 옆에 진짜 그 상자 옆에 있거나 네. 촬영장 근처에서 계속 목소리를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거의 같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러니까 될 거예요. 리액션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네. 대사도 저는 되니까. 별로 나갔던 적이 없는데. 네. 네. 저희 다 같이 계속 안에 있고 너무 같이 누워 있고. 제 게 아니더라도 옆에서 그걸 또 네. 대사를 맞춰 준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호흡적인 게 많으니까. 맞아요. 네. 1384님이 두 분이 만약 진짜 이렇게 갇힌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떡하죠? 정말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답답해요. 네. 방법이 없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 혓겸을 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거기는 탈출을 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노력은 하겠지만. 너무 무서워요. 어느 순간인가는. 포기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저는 그냥 냉장고 속에 잊혀진 야채처럼 쪼글쪼글해지지 않을까?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게 더 공포더라고요. 네. 네. 0597님이 두 분이 뽑은 영화 어웨이크의 명장면 절대 놓치면 안 될 포인트가 있으면 또 얘기해 달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다은이 엄마가 다은이 이런 그 친구가 이제 제 딸로 나오는데 그 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굉장히 예, 저는 어떤 뭐 네, 뭐, 네, 저도 뭐 서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야기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끼리 이제 갇혀 있을 때 네. 상황들이 다 성격이 다른 걸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신선한 소재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네. 정말 근데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열심히 한 거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뭐 땡플릭스 영화 네.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소재가 신선했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스킵하지 않고 다 봤었는데 저는 정말 세 분 아닌 다른 분이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놀랐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아무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갈게요. 차트 밖에서 선우정아 바버레츠 곡인데요. 임세미 배우의 신청곡입니다.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 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이제 100위 순위에 밖에서 있어도 괜찮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할 거야. 라는 멋있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저도 아, 뭐 차트 밖에 있어도 연기 계속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끔 더, 듣거든요. 네. 계속해. 죽을 때까지. 네. 네. 아, 우리 어웨이크의 여주인공님.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Outside the chart, inside your heart.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9066님이요. 성지루 배우님 너무 좋아요. 정말 매력 터지는 배우님이시라고. 광고 촬영 때 제가 분장 진행해드렸는데 넘넘 젠틀하고 서윗하셨다고. 어떤 광고집일 텐지 모르겠어요. 찐 목격담이 날라오고 있는데요. 은정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지루님 15년 전쯤 역삼동에서 같이 저녁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 차장님 어릴 적부터 친구분이셔서 실제로는 엄청 조용하고 젠틀하시더라고요. 15년 전 아가씨가 지금은 초딩 아이 둔 엄마가 되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영화 꼭 볼게요. 꼭 봐주세요. 아, 정말 찐 목격담이네요. 아, 누구시지? 와, 15년 전이면 진짜. 대구 촬영할 때도 또 있네요. 네. 명숙님이 대구에서 촬영할 때 시민 야구장 근처에서 본 적이 있대요.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이거가 지금 힘을 내어 미스터리라고 저기 차승원 배우하고 네네. 둘이 같이 그때 이때 여기 같이 있었어요. 또 세미 배우님 목격담이 왔습니다. 5939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세미 배우님 합정동 근처에 있는 알땡3점에서 뵀어요. 빈 용기 가져서 세제 꾹꾹 눌러 담는 모습, 환경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여기가 뭐 어떤 네. 샵이에요? 세제를 여기가 사셨어요? 알맹이만 파는 상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세제도 세제 가루만 네, 그런 액체 세제도 액체만 제가 이렇게 그람 수를 재가지고 담는 거예요. 대단하다. 네. 용기는 가지고 가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제가 용기를 가져가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이런 데가 있군요. 네, 재미있습니다. 와, 진짜 이런 거를 놀러 가시는 거 추천해요. 저는 배달 안 시키는 것 정도 실천하고 사는데 잘 쉽진 않지만 그것도 너무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진짜. 네. 1854님이 저 성지루 씨와 차은우 씨 함께 찍은 사진을 봤대요. 깜짝 놀랐다고. 차은우 씨보다 예쁘시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뮤지컬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에서 와 드래킹으로 파격 변신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뜨거웠다고. 벌써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차은우 옆에 있으면 네. 저는 안 돼요. 아니 너무 예쁘신데요. 아름다우셨을 거예요. 차은우 씨랑 근데 드라마 함께 했을 때 얼굴 보다가 NG를 낸 적이 있으시다고. 네, 있어요. 너무 잘생겨서요? 너무 잘생겨서요? 있어요. 아니 한참 이렇게 주고받고 네. 가다가 잠깐 이제 뭐 카메라 각도를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넋 놓고 보다가 그렇게 남자가 봐도 또 잘생겼나 봐요. 아니, 또 여기 또 이제 분장을 또 하고 네. 또 그다음에 갓 쓰고 이제 통영 큰 갓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그래도 이뻐요. 같이 남자가 보더라도. 저희 남편도 네. 어느 시상식에서 보고 왔는데 너무 잘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여신강님 같이 했잖아요. 맞다. 네. 네. 예쁘더라고요. 예뻐. 남자한테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예쁘다. 요즘 그냥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면 너무 예쁘죠. 예뻐요. 네. 네. 근데 얼굴도 얼굴이지만 네. 그 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저는 또 맞아요. 그거를 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외모의 가린 것 같아. 네. 차은우 씨 미담을 또 이렇게 네. 없는 자리에서 잘 될 거예요. 은혜야 전화 좀 하자. 커피경님이 저 작년 7월에 정말 오랜만에 본 연극이 세미님의 연극이었대요. 비앙카 역을 맡았던 완벽한 타인이었다고. 네. 너무 재밌게 봤다고. 연극 뮤지컬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코시국에 그곳에 와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또 오셨구나. 거리두기 한참 할 때였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연극해가지고. 네. 4912님이 저는 성지루 씨 사투리 연기가 너무 신기하다고 영화마다 찰떡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사투리 연기 모음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함께 들어보시죠. 이걸 준비했어? 네. 나 형님은 어째 꼭 나한테만 그랬었어? 나요. 이 학교 소사래요. 정식은 아니고요. 다
다 그래 알아요 다. 싹 다 치우고 손 봤으니까요. 쓰는데 지장 없을기래요. 기동아, 이 개다. 또라니 좋다. 마천수, 네 악수를 오랜만이다, 그죠? 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투리를 네. 이렇게 다 구사를 하세요? 세상에. 가문의 영광 선생 김봉두 신라의 달밤에 나왔던 저희가 사투리 연기하신 부분을 다 모아왔는데요. 실제 태어나신 곳은 충청남도 공주시라고. 네. 제가 태어난 곳은 공주군 판천면이라는 데 태어났고 네. 성장지는 대전. 네. 그렇죠. 어허, 그래서 전 지역에.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네, 거예요. 근데 사투리가 이제 이거는 거의 외국어 연습하는 거 똑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늘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그 마이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요. 기억나요. 그 카세트 테이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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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이제 그걸 제가 아직도 그걸 쓰는데. 녹음기. 예. 네. 하여튼 거기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녹음도 많이 하고 연습하고 계속 듣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서도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언어적인 감각도 맞아요. 되게 좋으신가 봐요. 언어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 네. 열심히 하면 돼요. 와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근데 현지인 분들이 들으시면은 네. 조금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가 듣기엔 너무 또 현지인 분들도 인정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서. 우리는 광고 듣고 두 분과 벌써 끝 인사 나눠볼게요. 네. 시간 금방 가네요.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바로 오늘 개봉했습니다. 지금 바로 극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어웨이크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들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저희 어웨이크 영화 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애정 어리게 네 평도 부탁드립니다. 늦여름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는 했는데 어떻게 봐줄지 참 그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 노력과 또 그다음에 또 약간의 어떤 스릴러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어요. 네. 우리 지금까지 어웨이크의 배우 성지로 씨, 임세미 씨였습니다. 아쉽네요. 네, 벌써 끝이라니. 끝곡은 성지로 배우님의 추천곡이에요.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인데요. 굉장히 또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아, 예. 제 아는 지인의 아들이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 아니면 본인에 대한 그 힘내라고 네. 진원아 힘내. 아이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노래를. 아 네. 정말요. 와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or the times that you ain't on my parade. 에러, 에러, 에러.